요즘 탄수화물 중독 또는 당 중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큼 위험한 걸까요? 오늘은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당 중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 중독을 시사하는 생활 패턴 9가지와 당 중독이 되었을 때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 5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단순당에 가깝습니다. 흰쌀밥, 빵, 면, 떡, 음료수, 과자 등등 모두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적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적습니다. 또 이러한 단순당을 많이 먹다 보면 점차 단맛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탄수화물 중독보다는 당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 중독, 과연 다른 중독처럼 위험한 것일까요? 2018년 하버드 의대에서 음식도 마약과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 중독이 되면 그 특징이 마약 중독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에 대한 행동 반응이 마약 등과 비슷하고 신경화학 및 뇌활성화 패턴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 반응은 결국 건강을 망치게 되는데요. 당 중독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처럼 같은 중독 반응으로 결국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당 중독일 때 나타나는 9가지 생활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일 음식 중독 척도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함께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처음에는 단맛이 약한 것을 먹고 또 조금만 먹어도 좋았는데 점점 내성이 생겨서 더 센 단맛을 찾게 되거나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초콜릿 등 특정 음식이 땡기고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달달한 것을 보면 통제력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자, 네 번째, 달달한 것을 안 먹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처음에는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왕창 먹게 되거나 줄이려고 해봤는데 결국 되지 않는 등 습관 행동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단 것을 사서 먹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등 단 것 때문에 감정 소비 또는 돈 소비가 큰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당 중독 때문에 직장, 사회생활, 일상생활 등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당 중독 때문에 부정적인 일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흡연이나 기타 다른 중독을 끊은 후에 단 것을 찾게 되었거나 또는 단 것을 끊으려고 하다가 술이나 담배 등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 모두 다 체크해 보셨나요? 위 아홉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 중독을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당 중독이 되었을 때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사증후군과 체중 증가입니다. 결국 당 중독은 점차 내장 지방을 늘리고 과체중과 비만을 초래하죠. 그리고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도 측정해 보셔야 하고요. 혈당이나 혈압 검사도 자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통과 관절통입니다. 실제 관절염 환자 중 단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당뇨 환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분이 염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 감소와 브레인 포그인데요.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맑지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과당을 많이 먹으면 뇌의 세포 간 신호 전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불안감과 우울감인데요. 당분을 많이 먹으면 기분을 안정화시켜주는 신경전달 물질의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당분을 조금만 먹을 때는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점차 당분 과잉이 되면 세로토닌이 고갈로 이어지고 결국 우울감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식탐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당분이 많은 음식은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해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죠. 이때 도파민이 관여하는데요. 이것이 반복되면 이 보상 체계가 너무 자주 활성화되면서 결국 식욕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 자료를 보면 비만 아동이 단 것을 많이 먹는 습관을 갖게 되면 일생 동안 강렬한 식욕을 느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 중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당 중독이 의심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단순당을 줄여나가시고요. 건강한 탄수화물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앞으로도 건강한 음식으로 더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